안녕하십니까, 홍차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전문가분들이 이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이제 올린 영상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겪어보고 경험하고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전세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사를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이제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순서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세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집주인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사를 가야 될 날짜가 길어지게 됩니다. 의사를 어떻게 전달을 하냐? 이제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문자나 전화로 집주인한테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하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서도 이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니까 잘 수집해 두시면은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으셔도 이런 문자로 통보 같은 거는 다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뭐 만기 되면은 보증보험에서 알아서 나오겠지. 요게 아닙니다. 요것도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으면 확실히 하셔야 돼요. 문자나 전화 통화로 하셔야 되는데 문자가 확실합니다. 자, 그렇게 통보를 드렸는데 집주인이 액션이 없어. 나 몰라라 해. 세입자가 나타나야지 보증금을 준다. 뭐 세입자가 나타나야 보증금을 준다. 세입자가 안 나타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내용 증명서를 발송을 합니다. 저 내용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대화와 소송의 중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용 증명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 심적으로 압박을 줄수 있는 용도이기도 하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그런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내용 증명서 내용은 단호하고 완강하게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악덕 집주인한테 보냈던 내용 증명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그 전에 악덕 집주인한테 보냈던 내용 증명서입니다. 제목은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 증명.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유가 원칙에 맞게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1번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그냥 대충 기한 내에 보증금 안 빼주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경매해서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매로 해도 이제 제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오면 너의 재산 중에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다 탈탈 털어서 내 보증금을 받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내용 증명서를 다 작성을 하시게 되면 세 장을 복사를 합니다. 똑같은 걸세 장을 복사를 해서 우체국을 가셔서 요거 내용 증명서 보내러 왔습니다 하면은 우체국에 하나 갖고 집주인한테 하나 보내고 본인이 하나 갖고 이제 도장 찍어서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주인이 악덕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고 아주 그냥 경매로 그냥 싹 탈탈 털으려고 이제 저렇게 이제 완강하게 쓴 건데 시청자분들 상황에 맞게 이상 없이 반환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고마움도 조금 섞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유들유들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완강하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리고 이제 집주인하고 계속 그렇게 통화나 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큰 소리 낼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절차대로만 그렇게 진행을 통보할 거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서로 막 언성 높여 가면서 막 얼굴 붉히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저기 진흙탕 싸움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진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험 중에서, 그러니까 민사소송 법률 비용 부담이라는 보험의 특약이 있어요. 그냥 원래 있던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 건데, 한 달에 4천 원 정도 합니다. 1년에 1회 고소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보장이 뭐냐면은 개인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뭐 거의 전세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의 금액을 2천만 원을 쓰려면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한분 선임해도 됩니다. 저는 진짜 그때 아주 그냥
재산이란 재산 모두 다 뒤져서 내 보증금을 빼오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독을 품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짜 이제 정상적인 집주인, 그나마 좀 사람 같은 집주인을 만났을 때의 절차인 거고, 되게 간단하죠. 사람 같은 집주인 만나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증명서를 보냈는데 고의로 안 받거나 집에 없어. 집주인이 그 집이 없어. 아주 이거는 질적으로 나쁜 집주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 증명서 받게 하는 것부터 해서 소송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서 하고 그 다음에 경매까지.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